지하철 9호선이 올해 안으로 차량과 편성을 늘립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열차를 추가 투입하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월 중으로 개화 차량기지 증설공사를 시작해 오는 8월까지 궤도와 전차선, 신호 등 증차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증차되는 차량의 길이는 기존과 같은 4칸짜리 차량입니다. 추가 편성 차량은 시운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투입됩니다. 서울시는 8월부터 올해 말까지 지하철 9호선 차량과 편성을 기존보다 22% 가량 늘릴 계획입니다. 조속한 증차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 도모는 물론 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내년이면 기존 4칸짜리에서 6석 칸짜리 차량도 투입됩니다. 6량 차량은 먼저 혼잡도가 높은 급행 열차에 우선 편성됩니다. 시는 2018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차량을 구입해 수송 가능 인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TBS 박철민입니다.